짜장면 드시고 가세요. 제주도에 가족들을 두고 마라도에서 자장면 가게를 이끌어가는 김재현 씨. 3년 전 사고로 몸이 굳어버린 동생에 이어 아버지까지 간염 판정을 받자 지켜만 볼 수 없어 팔을 걷어붙였다. 힘들지만 시름을 잊게 해주는 물질이 좋아 해녀 수업에도 푹 빠져있던 재현 씨. 물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나는데 갑작스런 근육 경련에 당황한 재현 씨. 같이 물질을 하던 고모가 급히 와서 응급조치를 한다. 위기는 넘겼지만 더 이상 물질은 무리다. 고모가 이끄는 대로 일단 깊은 곳을 빠져나오는데 아무도 없었다면 어찌했을까. 초보 해녀인 재현 씨에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한때 우리 발을 세게 이렇게 다리에 힘을 줘버리면 근육이 여기 탁 생겨. 갑자기. 그럴 때는 물 위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발을 바짝 편 상태에서 그냥 계속 한쪽 우리 발만 계속 움직여. 한쪽 우리 발 말고 한쪽 우리 발만 계속 움직여. 그럼 기능이 풀어져. 이게 원래 진한 거는 바다에 끄면 바다에서 풀려야 되는 거. 아직은 좋으니까. 가보자, 걸어보자. 물놀이 할 때 쥐도 나보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이제 뭐 발 닿는 곳에 이렇게 하는 데서 해서 그냥 일어서서 나오면 됐는데 지금은 물 깊이도 깊고 그래가지고 쥐가 나니까 일단 거부터 먹어서 고기 막 굴었어요. 세게 누려야 되네. 그런 때 쥐가 근육이 팍 늘어나. 그냥 그런 땐 조심해야지.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이렇게 파도 셀 때는 바다에서 해녀들은 종종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다. 깊은 바다에 뛰어드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다. 특수 장비도 특별한 안전장치도 없다. 태왁 하나에 의지하는 해녀들에겐 바다의 모든 게 위협이 된다. 흡연은 그냥 정통으로 내 앞으로 그냥 손살같이 달리는. 그런데 나도 피한다고 피했는데 안경을 낀대. 안경을 한번 벗겼어요. 안경. 아, 배가요? 배가 지나가면 수쿠리가 지나가면 그 주인은 하얗게 어느 때 맴돌고 있어요. 파도가. 그러면 우리는 뺑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뺑뺑 돌아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서 우리가 꽃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 그때 같은 경우는 안경을 치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더 돌 수밖에 없어요. 진짜 섰던 사람이 있는데 몇 번 죽은 거기 몇 번 그런 거를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험한 일이기에 해녀들은 서로의 머리를 기억한다. 모자로 가려도 뒷모습이라도 누가 누군지 서로가 안다. 같이 물질을 하는 이가 잠수하면 그를 지켜보며 올라오길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서로를 지키는 그들만의 약속이다. 면아빠! 오늘의 수확물을 공개하는 시간. 여봐라. 누가 잡아? 엄마가. 으쓱, 엄마 어깨가 펴진다. 미연이도 전복 하나 줘야겠다. 와, 전복이다. 되게 많이 해서. 엄마가 캐온 전복. 과연 그 맛은 어떨까? 큰 거 줄게요. 큰 완전 큰 거. 해산물. 아니, 먹어. 이거. 짠물. 이모랑. 작은 할머니랑. 할머니랑. 가서 잡아온 거. 짠물. 갓 잡은 전복 맛보기. 남들은 꿈도 못 꿀 호사다. 자, 미연 아빠 제일 큰 걸로. 왕건이로. 엄마. 응? 좀 먹어. 밥 안 처먹지? 안 시켜. 잘해. 그거 고모. 고모, 가게에서 밥 먹게. 어두워하면 거거나 반찬은 다 있어. 물도 못 올려미시다. 피곤한 물질 뒤에 먹는 밥 또한 꿀맛일 것이다. 이게 안 먹을 거야. 재현 씨네 자장면 집 앞에 저녁상이 차려졌다.
마라도의 해녀 어르신들도 함께하는 자리.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다. 잠수복을 벗으면 평범한 동네 어른이지만 사실 라왈수 할머니는 올해로 84. 10명 정도의 해녀가 활동하고 있는 마라도에선 최고령 해녀로 손꼽힌다. 제주도 무시 깨늘어. 막 갈럽기도 할 때. 아니, 저번에 올 때 작년에 남쪽 간들은 죽으러 보는 거 보고 오늘 영 오늘 등이 하는 영 나가는 양나 쫓아가 봤더니 쫓아가 보라. 딱 대고 무슨 면이야? 힘들어. 부모님이 계속 칭찬하시는. 네. 잘한다고. 제가 생각하면 잘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틈에서 물질을 시작한 지 3년 남짓. 33세 재현 씨가 물질을 선택했던 건 뒤를 이어갈 젊은 해녀가 없다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아직 어른들 틈에 끼어 물질을 논할 위치 못 되지만 부지런히 배우다 보면 언젠간 큰 해녀로 발돋움할 것이다. 오늘 밤은 가족들과 마라도에서 머물 재현 씨. 숙소인 고모댁에 어머니와 애들을 먼저 보내고 지금부터 남편 형유 씨와 하루를 마감할 차입니다. 며칠 후 제주도의 재현 씨 친정집에 가족들이 모였다. 아버지의 수술 날짜에 맞춰서 서울에 가시기 전 부모님을 뵈러 모인 것이다. 콜라 80이라고 해요. 콜라 80. 그 무슨 뜻인 줄 알아? 콜라 80. 평소에 잔병치레 계속 하는 사람이 콜록콜록 하면서도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도 80까지 산다고. 근데 평생 안 아프다가 한번 아픈 사람은 꼬르륵 가는 거야, 저기. 자기 병을 아는 거야. 아니까 대처를 해. 약 먹고 주사 맞고 해서 보는 거고. 그날은 어떡하지? 오빠가 갈래? 아무것도 필요 없다. 엄마만 같이 아빠하고 가면 돼. 나도 나 생각엔 엄마가 안 왔으면 좋겠다만. 엄마만 기다리는 거면 그러잖아, 8시간 동안. 맏딸 재현 씨와 막내아들 명종 씨에게도, 재현 씨의 둘째 여동생 효연 씨 부부에게도 병원에 오지 말라 손사래를 친 아버지. 다 이놈아식 다 직장도 있고 한데 키우지도 못할 거고. 뭐야? 엄마 가야지. 어? 하지만 그 누구보다 병원에 따라가고 싶은 건 오랫동안 아버지의 간병을 받아온 아들 명종 씨일 것이다. 아버지의 병이 자신 탓인 것만 같아서다. 부모님 마음이 다 그런가 봐요. 자식들한테 이렇게 좀 누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핏기치고 싶어 하지 않고. 다들 뭐 저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요즘은 다 맞벌이기 때문에 직장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날짜 빼는 게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빠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빠 동의 없이 그냥 이거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거예요. 다른 거는 진짜 아빠 말 이제까지 아빠 말씀 한 번 안 어기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저희 형제들이 아빠가 하는 말 안 듣고 저희들 마음대로 해보려고. 가족 모임을 마치고 나온 길. 형유 씨가 아내 재현 씨를 어딘가로 바래다 주는데 모처럼 밤 시간을 쪼개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것이다. 잘 돼? 잘 돼.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마라도와 자장면밖에 모른다는 소리를 듣던 재현 씨. 이렇게라도 반짝 모여야 가게일 때문에 제주도에 집과 마라도만 오가는 재현 씨의 숨이 좀 트.